꿀맛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용암 면소재지 인근 그리고 남성주 IC 인근에 있는 언덕 위에 드러진 전원 별장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도 주말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 보이는 데가 이제 용암 면소재지고 저쪽이 저기가 이제 남성주 IC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주말 별채는 저 대구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세컨하우스로 아주 용도가 좋은 집이라 생각하시고 바로 앞에 보이는 초등학교가 용암초등학교입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은리카라는 곳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공장지대 참외 농장지로 지금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보면은 언덕 위에 드러진 집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제 차가 서가 있는 바로 우측편에 있는 집입니다. 집도 잘 지었고요. 아주 럭셔리합니다. 4차선 도로변에서 마을길을 타고 돌아오는 것은 조금 돌아보니까 여성 운전자분들은 조금 운전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은 또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카카오 지도 갑니다. 앞에 보이는 학교는 용암초등학교입니다. 자,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매는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은리 전원 별장입니다. 그리고 남성주 IC가 바로 이 집에서 보면은 좌측편에 있는 게 남성주 IC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용암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웬만한 장보대에 오는 거는 용암 그 한화로마트에 큰 마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낙동강 대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사읍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하는 동산병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별장에서 동산병원까지는 천천히 25분, 30분 사이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병원에서 오실 것 같으면은 여기서 대동로를 타고 쭉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30분 국도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예교를 지나가지고 광양산 거리에서 좌회전 쭉 와가지고 용암 초등학교 뒤편에 바로 오면은 전원 별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약 25분, 30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들어오는 우리 전원 별장으로 들어오는 갈림길은 갈림길이 아니고 참 들어오는 길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전별장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용암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4차선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두갈래길이 있는데요. 대구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와가지고 신호등 있을 거예요. 신호등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쭉 돌아가지고 초등학교 뒤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이 한갈래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차선 변에서 쭉 와가지고 용암 면소재 좀 더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또 우회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들어오면은 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길로 들어오면 안 된다,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죠.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하석표 방향 있죠. 요 길로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초행길에 올 때는 도로가 좁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차 먹고 들어오면은 충분하게 전원 별장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용암 초등학교고 그리고 전원 별장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돌아왔을 때 용암 초등학교 뒤편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쭉 돌아와가지고 우회전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있습니다. 요래 돌아오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도로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세 갈래 길이 있지. 요래 돌아오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전원 별장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경계를 그닥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부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원 별장 이렇게 생기다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축대공사 쌓는 있는 부분까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전원 별장은 요렇게 그 대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별장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정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원 별장은 어디 방향으로 속해 향하고 있노? 속해 내역 향하고 있노? 그냥 요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네요. 그래서 6시에서 5시 방향으로 좀 틀었네요. 그래서 동남향의 전원별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남향의 전원별장이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원별장. 자, 오늘 그 전원별장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읍리 156-1번지 그 다음에 156-2번지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안타깝게도 지목이 묘지입니다. 옛날에 이 등대로 산소가 몇 구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옛날 지목이기 때문에 묘지인데요. 나중에 건물 준공을 맞고 나서 지목 변경을 대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알아서 대지 변경으로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굳이 대지 면적은 지금 총 면적이 1032제곱미터 약 312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리고 건물은 총평수가 주택, 창고, 차고, 정작, 몽땅 합쳐가지고 약 43평 정도 건물을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준공을 맞고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현장 방송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제 차가 저렇게 파킹 시켜져 있고요. 나중에는 대문을 열고 안에 마당에 주차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 우리 집 입구에 이렇게 광역 상수도가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집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벽돌로 적벽돌로 쌓아서 기둥을 만든 다음에 또 사이사이에 주물대문, 갑비산 주물대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와서 그 넓은 잔디마당, 그리고 바로 좌측편에는 차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황토,
지붕에 유럽형 황토 지붕에 경량철골 판넬에서 또 외부는 적벽돌로 공사 마무리한 집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저 테라스가 넓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넓은 잔디마당과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수도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옥제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거는 블루베리 아니면은 블루베리 그때 블루베리 요건 모가 그리고 이제 마당 입구에 이렇게 디딤돌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텃밭부터 보고 외부부터 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토종 순토종 육성 소나무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육성 소나무 뷰가 좋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매실 나무입니다. 매실 꽃매실 아이고 이쁘다. 매실이 이렇게 활짝 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화살나무 카네. 화살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대추나무, 감나무, 요것도 화살나무. 요거는 봄에 나무를 해무면 돼요. 봄에 나무를 해무면 되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꽃도 피면은 예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또 육성 소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밑에는 지금 도라지가 심어져 있네. 그리고 연산홍이 심어져 있고요. 대추나무 있고 그리고 넓은 테라스 매실 그리고 이렇게 마당에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같아요. 태양광 가로등 그리고 등치 큰 정자 한동 지어져 있습니다. 휴심정 마음을 좀 달래고 쉰다는 뜻의 휴심정으로 적어놨네. 탁자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삼겹살도 구우고 그랬나봐. 자, 여기가 이제 넓은 텃밭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건조하는 데 필요한 하우스 또 각종 유실수 감나무도 심어져 있고 각종 유실수 충분한 크기의 텃밭입니다. 충분한 크기의 텃밭이 있고 그 다음 요가 창고인데요. 창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죽나무인데 가죽나무가 지금 세 그루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마늘하고 이런 거 있네. 저 시래기 꽃끼리 먹는 시래기하고 무청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용도 창고도 나중에 오시면 필요합니다. 텃밭 경쟁하려고 하면은 자, 다용도 창고 안에 이렇게 비품들이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애초기, 농약 살포기, 그 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 이거 다 있네. 자, 또 문을 닫고 그대로 이제 활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자, 정자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야외 상수도가 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상추 같은 이런 거 좀 씻어 놓고 여기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집은 방이 하나가 황토 군불 넣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군불 넣는 곳이 있다. 나중에 비 올 때는 그럼 군불 위에 때노 하니까 그러니까 중공을 맞고 나서 일로 기둥을 세워서 작은 창고를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었네요. 그죠? 여기다 창고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이제 요런데 장작 같은 거 있는 거 해서 배치를 해서 바로 여기다가 군불 넣는 그런 장소가 멋진 우리 경상도 말로 부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소토 한 개 걸고 요거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창고. 창고 또 한쪽 기티에는 지금 보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개수대 그리고 저 앞에는 경동 나비엔 전기 순간 온수기가
설치되어져 있네요. 야외에서도 샤워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보시고. 자, 야외. 자,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 불려면은 여기 이쪽으로 굴뚝으로 이렇게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장 가지고 요 설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차고. 자, 그리고 여기가 보일러실이겠죠. 자,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난방입니다. 기름 난방, 나비엔 기름 난방입니다. 그 다음 육송 소나무. 또 얼마이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테라스가 넓어 좋다. 자, 우리 집에서 보는 뷰는 앞집이 가리기 때문에 바로 거실에서 보는 뷰는 없어요. 대신 여기에 넓은 테라스를 달아내는 이유가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차 한잔의 여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뷰가 좋습니다. 동네도 관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낙동강이 보이나? 낙동강이 보일랑말랑한 것 같습니다. 낙동강은 안 보이는데 넓은 들판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남감서도 받지 않는 곳의 언덕 위에 드러진 요새 같은 곳의 전원별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라스가 넓어 좋다. 자, 오늘의 주인공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넓은 신발장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 문양이 아주 멋진 고급진 대리석 타일로 바닥 마감을 했고요. 양쪽 벽 천정 히노키 누바로 공사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평에 고급 하이글로시로 신발장 설치를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중문. 어떠요? 중문을 딱 열어보면 집이 고급이다 고급 아니다, 자재를 좋은 거 썼나 안 썼나 바로 파악이 됩니다. 이 집은 고급 주택인 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아주 부드럽게 여닫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편에 안방입니다. 큰 방 안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동 나비엔 그리고 포인트 벽등 설치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최고급 자재로, 금방 제가 물어보고 왔거든요. 최고급 자재로 엄선해서 건축을 했답니다. 그리고 창문마다 브라인드가 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뒷돈 안 들어갑니다. 브라인드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 등도 설치되어져 있고, 방화 감지기도 저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창문에 브라인드가 다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이 원목처럼 생긴 문이 묵직합니다. 이게 틀어질 염려가 없는 고급 문입니다. 고급 문. 자, 안방 바로 옆에, 우리 집은 특이하게, 화장실 따로, 세탁실 따로 있습니다. 자,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화장실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비대가 설치되어져 있는 고급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개수대도 따로 저렇게 멋진 고급진 개수대가 설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가면은 이렇게 따로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집도 이렇게 호텔처럼 이렇게 새롭게 고급지게 이렇게 샤워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져 있다. 공간을 충분하게 넓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히노키 루바로 공사 마무리해서 힐링 공간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 전체 지금 고급진 문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틀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실 겸 또 급할 때는 샤워도 하고,
여기 이제 세탁기를 갖다 놓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개수대도 따로 있고 세탁실이 따로 있다 하는 거 참 좋은 집이다,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천정에 누바로 또 공사를 마무리했고,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옆에 화장실, 세탁실 다 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집 거실 한번 볼까요? 거실로 들어갑니다. 아, 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거실 공간이. 자, 거실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거실. 야, 저 원목으로 바로 그냥 공사를 해버렸네. 야, 대단하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원목으로 하니까 이쁘다, 그죠? 나무 무늬가 정말로, 막 숲속에 온 느낌? 그런 느낌 드는 거 같고. 고급 샹데릴라. 그리고 천정이, 이 거실이 넓고, 그다음에 저 위에 창문이 지금 확 트여가지고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딱 좋다. 깨끗하게 사용해. 지은 지가 약 한 5년 정도 된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 되면은 사람이 사는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말 세컨하우스로 활용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대로, 입주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아따. 고급. 자, 그리고, 우리 집 별장 바로 옆에 이제 중문 가면 그렇고 연문을 하나 내놨네요. 바로 텃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문을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저 일조권 많은 뭐 또 풍광 보이려고 이렇게 통유리를 이렇게 또 하나 빼놨네요. 그죠? 풍광 보라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작은 방에 보면은 요는 이제 바깥에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황토 찜질방입니다. 황토 찜질방. 벽체라든지 천정은 전부 다 흰옥기 루바로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은 이렇게 황토 타일로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힐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좋다. 황토. 비 오는 날 이거 푹 찌지면 얼마나 좋겠노? 자, 황토 찜질방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방으로 한번 볼게요. 주방 가보자. 주방. 자, 주방 한번 보십시오. 등이 이게 이쁘다. 등이 요 특이가 이쁘죠. 그죠? 아, 꽃등이다, 꽃등. 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고급 원목으로 된 상부장. 전자레인지 밥솥 놓는 공간, 하부장도 아주 고급지고, 이 손잡이 하나까지 전부 다 고급지네요. 보십시오. 그죠? 고급지고, 기역자형의 싱크대다 보면 됩니다. 기역자형의 싱크대다. 자, 그 다음에 3구짜리, 어디 끼고, 린나이 3구짜리 가스레인지입니다. 이거는 뭐,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후드도 고급진 걸로 했는 것 같습니다. 고급 후드도 설치되어져 있고, 상부장이 참 고급지네요. 참, 집안하고 원목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싱크대하고, 싱크대 색깔하고. 아주 조화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옛날로 말하면 선반 가죠. 선반 뭐 같은 물건 같은 거 올려놓는 그런 선반을 원목으로 이렇게 짜서 설치를 해두었는데, 코끼리 저거 두 마리 절마지고 줄랑가 주인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락해봐야 되겠다. 코끼리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주인장께서 해외여행가 사왔지 싶다. 그런데 뭐죠? 해외여행 가서 사왔는 것 같다. 단락해봐야 되겠다. 안 주면 할 수 없습니다. 믿지 마이소잉. 자, 이렇게 해서 실내를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 준공검사를 아마 탔습니다. 왜?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세금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준공을 아마 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매 시점에 매매를 하고 나서 나중에
준공을 맞고 그리고 건축물 보존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기 2015년 5월 뭐 며칠 날 입주 상량했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 5년 6년 된 집인데 깨끗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금은 자막 처리해 드리는데 딴 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실내는 내가 봤을 때는 청소 업체에 대청소 소독 한번 하고 대청소 한번 맡기면 바로 입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외부에 나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원목 그거 참 이쁘네. 샤슈는 어떤 회사인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그 사전 답사를 했는데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장 오시면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날 미리 하루 전날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설명을 공사했는 분 오락해 가지고 단디 제가 설명을 듣고 또 설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외부 나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인근에 전원 별장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정도 있습니다. 맞죠? 하나, 둘, 셋, 네 채 있고 저 앞에 저 좀 떨어진 데 저 한 채 있고 한 다섯 채 정도 포진대가 있는 전원 별장 마을이라 하면 좀 그렇고 전부 주말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곳지간에 뭐 유대관계가 돈독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용하니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의 세컨하우스로 하시기에는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그 쭉 보니까 건축 자재를 최고급으로 썼기 때문에 4, 5년 된 집이라도 정말로 깨끗합니다. 자재를 전부 쓰면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건물 구조는 경량철골 판넬 구조에 이렇게 적벽돌, 최고급 적벽돌을 돌려서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지붕은 보니까 유로평 황토 기와로 지붕 공사를 했습니다. 이뻐 보이지 뭐. 자, 그리고 뭐 장단점은 다 따질까 봐 한도 끝도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집을 사서 해야 될 거 창문이 참 아쉽습니다. 창문이 좀 아쉬우나 이거 군부를 열면 아무래도 이곳에 군부를 열면 아무래도 매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창문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창문도 창문이지만 여기에다가 공간이 따로 창고 군불 열 수 있는 그 창고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커피는 또 뭐 여기서 마시든지 정자에서 마시든지 그걸 하시면 되고 앞부분에 또 외부에 빨래거리 같은 이런 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 말고 저쪽에 저 부분에 그러니까 안방 앞에 넥상 같은 거 이런 거 달아내서 공사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빨래 같은 거 이런 것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겠나 싶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하면 안 돼. 여기는 하면은 거실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넥상을 달아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했고 또 뭐 부족한 설명은 주인장이 지금 세컨하우스 활용하고 있는데 시간을 잡아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같이 오셔서 또 우리 주인장 사장님한테 또 집에 대한 자랑거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자에 올라왔습니다. 텃밭도 넓고 잔디마당도 넓고 나무랄 데가 없는 전원 별장 그리고 창고도 적당한 크기의 창고, 그 다음에 농작물 건조장으로 활용하는 하우스. 좋다. 자,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자, 이곳에서 그 대구 성서 계대 기준
한 25분. 여기 이제 용암 면소재지 바로 한 2, 3분 거리고 남성주 IC 한 5분 거리에 있고요. 여기서 서울 가면은 3시간 한 30분만 하면 갑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 고속도로 발로 올리면 됩니다. 3시간 30분 하면은 서울까지 갑니다. 그리고 부산서 오시면은 1시간 40분, 50분 정도 아마 여기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하고 육성 소나무하고 금송이나 같이 금송, 이건 금송 같다. 금송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당도 이쁘고 잔디마당. 아따 좋다. 그리 뭐 따로 뭐 집 리모델링이라 하는 표현이 좀 그렇고 따로 뭐 돈 들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성 운전자 분들이 4차선에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집까지 저 입세까지는 도로가 괜찮아요. 입세까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을길을 타고 이제 4차선 나가는 과정이 조금 도로가 좁다. 여성 운전자분들이 조금 버벅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우리 집 보러 올 때 참고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까지는 괜찮아요. 도로가 괜찮은데 4차선에서 여기까지 마을길을 타고 저 밑에까지 오는 데가 도로가 좁다라고 미리 이제 생각하시고 우리 집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로 때문에 집 계약을 못한 게 많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은리에 있는 전원별장 세컨주택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부동산 꿀팁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